되고 있는 가운데 잠깐 쉬어가는 시간 이벤트 전입니다. 역지사지 도시. 그런데 입에 푸징싱이 만든 것 같은. 자, 봅시다. 테란 대 저그전이에요. 포르고정 선수와 로프 크리티컬 선수와의 대결 한번 볼까요? 자, 이건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그냥 마음으로 느끼시면 돼요. 마음으로 느끼시면 되는 맵 역지사지 도시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그 깨끗한 마음으로 느껴보면요, 뭔가 좀 없어야 될 게 보였죠. 방금 살짝 제가 드래그를 해드렸는데 여기 없어야 될 게 몇 개 좀 보였죠. 여기 자동 범핑 안 됨. 제가 몇 번 해봤는데 자동 범핑이 안 돼요. 자, 보시면 테란에게 뭐가 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저그에게 뭐가 좀 생겼어요. 야! 애벌레 좀 나와라! 아! 애벌레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애벌레가 나오자마자 계속 쓰니까 애벌레를 못 보여드리네. 자, 일단은 포르고정 선수와 역시나 테란, 로프 크리티커 선수와의 역지, 사지, 도시, 징징 종결자예요. 서로 막 그러잖아요. 아, 테란은 막 시간 중복도 좋고 막 뭐 좋다고 얘기하는데 파수기도 좋고 다 좋잖아 막 이러면서 하고, 토스도 막 지게로 뭐 사기요 뭐 사기, 테란도 뭐 저기 입장에서도 아 진짜 막 얘기를 하잖아요. 뭐가 좋다 바꿨습니다. 그래 좋으면 바꿔봐. 좋으면 바꿔봐. 짜잔, 파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글베의 추억, 클로즈 베타 때 추억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 현재는 일단은 저렇게 테란 쪽에는 두 개의 유닛이 갔습니다. 유닛 교환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저거한테는 불곰이 있습니다. 곧 있으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퀴 소굴이 아니에요. 불곰 소굴이에요. 불곰 소굴. 불곰 소굴의 전투작지 업그레이드도 있고요. 자, 곧 있으면 아마 애벌레가 한 개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자, 뭔가 지금 허탈하게 웃고 있죠. 허탈하게 웃고 있는 로프 크리티컬. 이건 뭐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물음표. 몰라요. 테라마이 느낌. 짠! 눈물이 추적추적. No matter because he kills everything. 불곰과 추적자를 저그가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브로토스는 히드라리스크와 사신을 가져갔어요. 히드라리스크와 사신을 가져갔습니다. 자, 지게 로봇이 없는 테란, 그리고 불곰과 사신이 없는 테란이에요. 그리고 저그는 바퀴와 히드라 리스크가 없습니다. 서로 두 개의 유닛들을 교환을 했어요. 하지만 뭐 바퀴랑 히드라 리스크 주면서 가져온 유닛들이 추적자랑 불곰을 가져왔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저그가 나중에 후반이에요. 불곰이 40마리씩 튀어나와. 어때? 어때? 좋죠? 어때? 좋죠? 전면 업그레이드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센 게 블링링입니다. 진짜 블링링. 불곰 저글링 맹독충이 진짜 셉니다. 불곰 저글링 맹독충이 세고요. 테라는요, 막 해바퀴 이런 거 쓰면 망해요. 해퀴러시는 쓰레기. 해퀴러시 하려다가 완전 막았는데, 여기서 센 유닛이 해수기러시입니다. 해병이랑 파수기랑 해가지고 역장치는 러시로 하면 되는데, 테란이 역장을 잘 쳐야지 세지. 역장 잘 못치면 파수기는 쓰레기거든요. 자, 난 적으니까 저그 껌나 써드림. 저그 껌만 쓴댔습니다. 저글링 맹독충 뮤탈리스크 쓰겠다라는 거죠. 어차피 테란 상대로 저글링 맹독충 뮤탈리스크 쓰면 그만이고. 아, 시간증폭 어디다 쓰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간증폭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점점 깨달을 거예요. 물론 나쁜 스킬은 아닙니다만, 프로토스의 생산시간은요, 시간증폭을 예상을 하고 다 생산시간이 좀 길어요, 유닛들이. 자, 시간증폭으로 일단 일꾼 뽑아주고 있는 테란입니다. 그 사이에 일단 병영 두 개, 그리고 군수공장 올라가면서 해병 공성전차 준비해주고 있는 테란. 신경질 무성 없어. 신경질 무성. 바퀴 업그레이드죠? 그래서 테란에게 줬죠? 자, 신경계 구성과 환상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투방패랑 스티팩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불곰이랑 추적자는 업그레이드가 안됩니다.
이거 공업 찍는다고 해서 이거 진화장에서 공격력 업그레이드 찍는다고 해서 불곰 추적자 업그레이드가 되는 건 아니고 공격력 업그레이드가 안 됨. 전멸이랑 전투 자극자 업그레이드는 되는데 공격력이랑 방어력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이 맵의 가장 큰 단점. 다른 종족들 유닛은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없다. 불곰 버러워요? 안 될걸? 그렇다고 해서 뭐 파수기가 자폭을 하고 전투 자극자를 먹고 불곰이 막 버러워를 하고 이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망하지. 불곰 40마리가 버러워 해가지고 본진에서 갑자기 엄버러워 해가지고 전투 자극제 먹었다고 생각해봐요. 당신 본진 깨지는데 얼마 걸릴 것 같아? 30초 걸릴 것 같아? 안 걸림. 한 30초면은 다 찢어질걸? 40마리가 때리면? 생각을 해봐요. 불곰 40마리가 엄버러워 상태로 왔다고 생각해봐. 그건 아니야. 어우,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팔불곰의 위력. 팔불곰이 연결체 피통 2000짜리 찢는데 13초 걸립니다. 전투자극제 먹고 연결체 그 피통 많은 거 찢는데 13초 걸립니다. 근데 40불곰이 이거 깨는데 얼마 걸릴까? 40불곰이 깨는데 얼마 걸릴까?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결과는 마음속에 있습니다. 툭 치면 깨져요. 독하면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불곰 존나 쌤. 자, 봅시다. 일단은 공성전차 나오고 있는데 뮤탈리스크 저분이 맹독축으로 상대해 줄 것 같죠. 로프 크리티컬 선수도 굳이 테라를 상대로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 나와있는 유닛이 원래 사신이랑 불곰입니다. 사신이랑 불곰을 초반 말고는 쓰진 않죠. 결국 후반 되면은 태저전은요 해병 공성전차를 써야 되는데 뭐가 문제냐. 그래, 한번 지게로봇 뺏기고 시간직폭 가져갔을 때의 느낌을 한번 느껴보는 겁니다. 조합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게로봇이 없어. 느껴보면 돼요. 자, 정성을 가지만 왠지 돈이 없을걸? 마음대로 병력이 안 나오지? 땅굴 뚫으면 되잖아요. 땅굴망 뚫으면 돼. 저그는 여기서요 불곰 쓰고 싶으면요 진짜 지금 일단 저글링 맹독충 뮤탈리스크로 운영 가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후반까지 운영 가서 멀티 막 만들고 40불곰 한 번에 뽑아가지고 땅굴망으로 뒤쪽으로 땅굴벌레 빡! 여기서 왕! 전투자한테 칙! 이런 거? 이런 거? 어떻게 막지? 땅굴벌레에서 불곰이 나오잖아. 그러면 되잖아. 자, 일단은 그 사이 포리곤정 선수는 저글링 맹독충 뮤탈리스크를 준비해주고 있고요. 병영에 시중되니까 예, 해병은 많이 남. 맞지. 해병이 보시면요 이 반응로 달린 두 군데 다 시간 증폭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 건 좋아요. 하지만 마음대로 돈이 모이지 않지. 하지만 마음대로 돈이 모이진 않지. 파수기 뽑으면 진짜 좋습니다. 근데 테라는 파수기를 안 써봤으면 마음대로 쓰기가 좀 힘들어요. 거기다 기술실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자, 일단 해병 공성전차 끌고 나가고 있는 테란인데 그 사이 뮤탈리스크 포리곤정 선수 뮤탈리스크 들어와서 테란 본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가스통 두 개 파괴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자, 그러고 나서 돌아가는 뮤탈리스크 해병 공성전차 병력은 지속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하장 쪽에 일단 막을 만한 저글링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맹독충의 숫자가 좀 적은데 맹독충을, 오, 이런 게 정말 좋아요. 맹독충을 뒤쪽에서 바꿔주죠. 보통 앞쪽에서 막, 그니까 빨리 막으려고 앞쪽에서 맹독충 바꿔주다가 맹독충 바꾸고 있는 저글링들 다 잡히면서 밀리는 게 적은데 포리고정 선수가 똑같은 적으지만 그런 차이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사이 또 뮤탈리스크 양쪽으로 돌아가면서 어? 그거 산추키가 겹쳐서 산추키가 시간증폭도 쉬고요. 스캐너 탐색도 쉽니다. 테란이 일단 많이 안좋아요. 이 맵은 눌러줘야 돼요. 자, 그 사이 포리고정 선수는 이제 병력 구성을 저글링 맹독충 뮤탈리스크로 마쳤습니다. 로프 크리티컬 선수는 속으로 욕하면서 돌아가고 있어요. 아오, 사기.
이거 뭐야 이러면서 뒤쪽으로 돌아가고 있겠죠. 그 사이 공성전사 또 자리를 한번 잡습니다. 저군이 뮤탈리스크가 일단 뒤를 확실히 막아주고 있는 가운데 덮칩니다. 저군이 뮤탈리스크 발독충 나와있는 공성전차 완벽하게 정리가 당했는데 이럴 때 테란이 어떻게 보면 그 지게로봇 떨구면서 병영을 많이 지어줘야 되는데 보시면은 병영을 많이 짓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게로봇이 없어서 확실히 자원력이 좀 차이가 나는 거죠. 헐 나 왜 이렇게 어점이죠?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시간 증폭은 있지만 돈이 많은 건 아니에요. 자 공성전차 해병으로 일단 수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수가 전투 방패 업그레이드를 안 해줬네요. 그 사이에 어? 어? 전투 방패 업그레이드 안 했네요. 자 지게 없으니 유닛이 마음먹은 만큼 안 나오죠 일단. 자 추가적으로 이제 생산 건물을 늘립니다. 이게 그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를 먹어야지 생산 건물을 늘립니다. 근데 그만큼 그러니까 암마당 먹었는데 자기 생각만큼 병력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원이 안 모여요. 그래서 테란이 암마당 가져가고 지금 생산 건물을 많이 못 늘려준 상황이라 지금 암마당 자원을 제대로 안 써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생각하던 것만큼 안 나오다 보니까 막히는 겁니다. 이게 뭐 건물도 지어주고 생산도 계속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뭔가 좀 돈이 애매하다 보니까 생산 건물을 안 지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일단 로브크리티커 선수는 해병 공성전차 구성이고요. 포리고정 선수는 뮤탈리스크 저글링 맹독충을 구성해주고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뮤탈리스크 병력 완성해줬지만은 일단 나와있는 병력이 저그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멀티도 충분히 확보를 해주고 있고요. 자 전투방패 업그레이드를 아직까지 지금 안해주고 있죠. 로프크리티커 선수가 얼마나 당황을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 전투방패 업그레이드를 아직까지 안해주고 있어요. 방패업 안함? 물어보죠? 방패업 안함? 님 왜 안함? 이러고 이거 물어보고 있는데 바로 방패업 눌러줍니다. 크크 몰랐죠. 몰랐습니다. 자 그 사이에 결국은 전투방패 업그레이드가 워낙 느리다 보니까 나와있는 해병 공성전차 효율이 워낙 떨어지게 되는거죠. 공성전차까지 어느정도 정리하면서 지상병력 화력을 줄여주고 있는 포르고정 선수. 아 어색하다 뭔가. 이게 딱 떨어뜨리면 바로 뭐가 다다닥 떨어져야 되죠. 테라는 다다닥 떨어지면서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가져갔는데도 덤덤한 느낌. 이런 느낌이 다르죠. 자 포리고정 선수는 일단 12시 방향 멀티까지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그 사이 뮤탈리스 저글링 맹독충 상당히 많이 모아주고 있고요. 아마 자동 펌핑은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 역지사지 원래 있었던 역지사지 도시가 자동 펌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맵이 업로드가 되어 있었는데 내려갔어요 갑자기. 그 업로드 맵을 만드신 매퍼분께서 그걸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일단은 모르겠어요. 자 저글링 맹독충 뮤탈리스크 200 다 찼습니다. 행성 요새긴 하지만 저글링 뮤탈리스크 맹독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거 한번 꼬라박아 볼까 생각을 하는거죠. 모르겠어요. 잠깐 횡령에 시중 돌리면 공성 50% 늘어나나? 자 아래쪽으로 일단 올라갑니다. 저글링 맹독충 뮤탈리스크. 자 시간 증폭이 들어갔는데 싸보지도 못하고 막 살렸고요. 저글링 뮤탈리스크 너무 많아요. GG. 자 이벤트전 역지 사지 도시에서의 테란 대 저그전은 포리고정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축하드립니다.